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빈 얄롬의 치료의 선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와 또 작가에 대한 소개, 개괄적인 그런 소개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세 개의 챕터로 나눈 것 중에서 두 번째인 실종과 관련된 주제를 심리치료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조언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실존적 주제는 뭐 죽음이라든지 삶의 의미, 또 고통, 자유 같은 본질적이고 또 존재적인 물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얄롬 박사님께서는 치료 장면에서 이러한 실존적 주제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또 이것에 대한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들과 또 후학들에게 보내고 싶은 조언들을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풀어내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치료자들이 치료 장면에서 죽음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이라는 주제가 치료 과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네, 아니면 안 그래도 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인데 죽음이라는 주제를 꺼내서 더 큰 불안을 안겨줄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얄롬 박사님은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핵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는 삶과 죽음이 있고 서로 뗄 수 없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니까요. 근데 우리는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싶어하지 죽음은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아의 죽음 아니면 존재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심리 문제의 그 뿌리를 보면은 상처받기 싫어하고 또 상실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존재, 내 자아가 내 통제 영역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렸다든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깊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리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드러난 증상만 없애는 그런 차원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굉장히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탐색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을 다뤄야 되고 또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자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커다란 내적 변화를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어떤 커다란 존재적인 실체를 눈앞에 딱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살면서 애타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작은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생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심리 문제를 암이 고쳤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죽음이라는 존재적 실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치료 장면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철학 이야기를 아주 잠깐 이제 해야 돼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양식이고 하나는 존재론적 양식입니다. 일상적인 양식은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존재론적 양식은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는 그 자체 에 주목을 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자식이 미운 짓 하고 또 말도 안 듣고 막 중2병 걸려서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건 어떤 자식의 일상적인 양식으로서의 존재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존재론적 양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무리 미운 짓을 하지만
내 자식이 사고라도 한번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들은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올 겁니다. 왜냐면은 존재로서 자식을 보게 되는 거죠. 속 썩이는 거, 뭐 그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론적 양식으로 존재를 할 때, 즉, 일상적인 관심사를 뛰어넘는 어떤 차원에서 존재를 할 때, 개인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 자신을 그리고 또 타인을 존재론적 양식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도 내담자도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이러한 일상성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에 주의를 돌리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한계의 경험은 말기암 환자처럼 스스로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실제 그 죽음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육체의 죽음을 치료의 어떤 경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힘든 점이 아주 많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치료 장면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존재의 유한성이라는 큰틀 안에서 죽음이나 사별, 아니면 뭐 친구의 죽음, 어떤 죽을 뻔했던 사고의 경험 같이 이런 강력하고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또 발달상 중요한 과업의 시기들, 그리고 뭐 노화, 신체 변화, 뭐 장애를 입게 된다든지, 아니면 은퇴, 결혼, 뭐 손자, 손녀의 탄생, 빈둥지 형사, 이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많은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범위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얄론 박사님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관련된 경험을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또 사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치료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경우에도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모습을 가장해서 나타나냐면은 성적인 모습으로 죽음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담자에게 이렇게 실존적 주제로 접근을 하려고 할 때는 치료자가 먼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예리하고 세심하게 깨어 있어서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할것 같아요. 삶의 의미 하면 저는 사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얄론 박사님도 치료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도 뭐 간혹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 안에 그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저는 공허함을 느껴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결코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가 만족되면은 또 다른 것이 보인다. 제가 의미치료의 대가이신 빅터 프랭클의 어떤 여러 서적들을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말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면은 우리가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을 만약에 찾고 나면, 그러니까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은 끝인가 라는 거죠. 얄론 박사도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부분 빅터 프랭클 박사와 유사점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수단을 좀 헷갈려 하는데 삶의 의미는 수단으로 정의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메슬로우가 이야기를 하는 최고의 어떤 그 인간 욕구의 단계인 자아 실현조차도 자아 실현 그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자아 실현과 삶의 의미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한다는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치료 장면에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메타인지 치료에서 다뤘던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책에서 얄룬 박사님은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루고 있어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책들도 추천을 드리고 또 저도 아직 얄룬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를 다루는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다른 부분을 만나게 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의 주제인 죽음과 고통 또 뭐 무의미, 의미 없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을 했을 때 깊은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자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자유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선택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묵직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자유는 또 불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한계를 직면하는 거라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그 길 너머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희망과 불안, 이 양면성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그 불안과 관련된 주제로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이 꽤 많고 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담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 과정을 잘 다룰 것에 대한 조언을 하십니다. 특히 자유라는 이런 실존적 주제 앞에서 선택과 책임의 불안으로 인해서 치료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깨어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치료자의 몫입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사실 자유에 대한 안내서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택, 책임, 의지, 결정 이런 것들은 자유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심리치료 과정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택이나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론적 양식으로도 이렇게 차원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죽음과는 좀 다른 종류의 한계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계 경험이라는 에너지를 치료적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한계 경험이라는 단어를 나중에는 얄룬 박사가 자각 경험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셨어요. 동일한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존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챕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철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정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실존주의 심리치료라는 얄룬 박사님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실존적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심리치료에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때 다시 깊이 있게 실존주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다음번 영상은 이제 치료의 선물 마지막 영상으로 세 번째 챕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치료 장면에서 제기되는 어떤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조언들 그리고 치료 장면에서 꿈을 사용하는 것 치료자가 되는 것에 대한 특혜와 위험성에 대한 조언들까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